DJ DOC의 정재용이 최근 근황을 전했다. 25일 방영된 채널A 아빠는 꽃중년에 출연한 정재용은 현재 상황을 공개하며 DJ DOC의 갈등 이후의 상황을 나아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떨어져 있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좋아지는 과정이다라며 다시 싸우면 안 되는데 라고 덧붙여 웃음을 유발했다. 또한 이날 방송에서는 그리가 할머니와 함께 아버지 김구라의 신혼집을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김구라의 딸 수연양의 핑크색 방이 감탄을 자아냈다. 동시에 방송 말미에는 다음 회차 예고편이 공개되어 관심을 모았다. 예고편에서는 DJ DOC 정재용이 2022년 이혼 후 소속사 사무실에 방을 마련해 생활하는 모습을 전했다. 그는 제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이혼하게 됐다며 회사에서 방 하나를 내가 쓰고 있고 밝혔다. 이어 집에만 있다 보니 자신감이 없어지고 사람들을 자꾸 피하게 된다고 무기력함을 호소했다. 그런 와중에 정재용의 생활 공간에 소속사 대표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그는 어지럽혀진 공간을 치우며 회사 사무실인데 청소 좀 하시라고 화를 냈다. 그런가 하면 이날 정재용은 2년 동안 만나지 못한 딸을 향한 그리움을 드러내며 마음을 아프게 했다. 정재용은 딸 또래의 아이들을 볼 때마다 보고 싶어 정말 많이 그립며 휴대폰 화면 속 딸을 하염없이 응시했다. 정재용은 절친한 작곡가 박선주에게 2년 동안 딸을 못 봤다. 내가 딸에게 너무 소홀했다라고 조심스레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에 박선주는 아이는 봐야 한다. 살아있는 한지라고 조언했다. 곧 해병대에 입대하는 그리와 그의 아버지 김구라, 그리고 김구라의 어머니가 즐긴 호캉스도 방송에 나왔다. 김구라는 잘 다녀오고 돌아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싶다며 진심이 담긴 말을 전해 감동을 주었다. 정재용은 1973년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에서 태어났으며 일남일녀 중 둘째로 자랐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는 47세, 어머니는 38세였으며 정재용은 늦둥이로 태어났다. 8살 때 서울로 이사한 그는 등촌국민학교와 양동중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나 남서울 상업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고등학교 선배의 권유로 DJ의 길을 시작했다. 그는 처음 전북 군산시의 나이트클럽 보스에서 DJ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강원도 원주, 대전, 부산 등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며 경험을 쌓았고 1995년 DJ DOC의 새로운 멤버로 합류했다. 그는 DJ로 활동할 때 업계에서 최고의 DJ 겸 댄서로 인정받았으며 전설적인 댄서 이준호와 박철우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졌었다. 그들은 춤만 추지만 우리는 노래도 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가 팀에 합류한 후 1995년 여름에 발매된 정규 2집 앨범은 타이틀곡 머피의 법칙과 함께 큰 성공을 거뒀다. 이어서 1996년에는 3집 앨범과 스페셜 앨범들이 발매되었고 겨울 이야기, 미녀와 야수, 여름 이야기 등의 히트곡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큰 인기를 얻었다. 그룹 내에서 그는 이하늘과 함께 랩과 메인 댄서를 맡았으며 5집 이후로는 새 멤버가 번갈아가며 프로듀싱을 담당하고 있다. 2008년 MBC 1일 시트콤 그분이 오신다에서 배우로 활약하며 MBC 방송연예 대상 시트콤 부문 신인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엠넷의 재용이의 순결한 식구를 진행하며 케이블 방송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KBS 김승우의 승승장구에 어머니가 깜짝 등장했을 때 그는 늦둥이 외아들로 자라며 매번 어머니에게 50만원씩 용돈을 받는다고 밝혀 화제가 되었다. 2018년 걸그룹 아이시어의 전 멤버 선아와 결혼을 발표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교제를 시작했으며 혼전 임신도 확인되었다. 두 사람은 19금 예능 프로그램인 아재쇼에서 처음 만나 인연을 맺었다. 결혼식은 2018년 12월 1일에 거행되었고 결혼 후 5개월이 지난 2019년 5월 14일에 딸을 출산했다. 이로써 두 달 전에 먼저 결혼한 이하늘에 이어 DJ DOC 멤버들은 모두 유부남이 되었다. 그러나 해피엔딩일 것 같던 이야기는 리더 이하늘이 2020년 2월 24일에 이혼을 공식 발표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2021년 4월에는 주비스 다이어트를 통해 2개월 만에 109kg에서 86kg까지 체중을 감량했다. 건강과 가정생활을 위해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22년 3월, 정재용도 결국 이하늘과 마찬가지로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다. 이혼 후 딸의 양육권은 전처가 맡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재용은 지난 3월 이혼 절차와 관련된 서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이유는 성격 차이로 밝혀졌다. 자녀 양육권 문제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딸의 양육권은 아내에게로 넘어갔다. 정재용의 전 아내 이선아는 아이돌 출신으로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몸매를 자랑한다.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선아는 자신이 아이시어라는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다고 밝히며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다. 어릴 때부터 꾸준히 육상과 운동을 해서 살이 찐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유튜브 채널 심야심당에 나와 갈등을 털어놓은 바 있다. 당시 이선아는 폭탄 발언이라고 한다면 아이를 낳고 병실에 왔는데 남편 정재용이 둘째를 낳자고 했다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유튜브 채널 특종 세상 그때 그 사람의 DJ DOC 정재용 19세 연하 걸그룹 아내와의 이혼 사유와 신용불량자 된 사연은 특종 스타 유출 사건 2피 1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정재용은 강릉의 한 카페에서 등장하여 이혼 후 강릉으로 내려와 특별한 일 없이 백수로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이후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졌다. 멤버들 간의 갈등과 금전적인 문제 등 모든 것이 큰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재용은 가장 큰 사건은 친구 D현배의 죽음과 이혼이었다. 몇 개월 간격으로 일어난 일이라 지금도 사실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다. 내 정신 상태가 온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서울을 떠나 강릉으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 그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내 상황에서는 이곳이 유일한 선택이었다. 서울에 머무를 조건이 되지 않았고 집을 구하는 것도 불가능했다며 매형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재용은 이혼 사유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주된 문제는 저에게 있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공연이나 방송 출연이 전부 막혀 있었고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전 와이프에게 전가하면서 자주 말실수를 했다. 그 결과 사이가 점점 멀어졌고 어떻게 보면 제가 와이프에게 이혼을 강요한 셈이었다고 고백했다. 이하늘과 김창열 간의 갈등에 대해 이하늘은 작년에 전화를 피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멤버 셋이 다시 뭉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짧은 생각 때문이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갈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는 저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였다. 재결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제가 말하기엔 좀 어렵다. 멀어졌다고 단정짓기엔 포기하는 느낌이 들고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정재용도 2010년 1월에 폭행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다. 그러나 그 시기에는 이혁재의 폭행사건이 더 큰 주목을 받았고 DJ DOC의 인기도 예전만큼 높지 않았으며 정재용은 팀 내에서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덜한 멤버였기 때문에 그의 사건은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다. 이후 소속사인 부다사운드는 공식 해명을 발표했다. 당시 술에 취한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정재용의 여자친구의 립밤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 이에 정재용의 여자친구가 립밤이 자신의 것임을 조심스럽게 밝히자 여종업원은 해당 립밤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변 물건들을 던지고 정재용의 여자친구의 머리를 잡는 등 소란을 피웠다. 정재용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여종업원의 얼굴을 밀었는데 이 행위가 따기로 오해받았다고 해명했다. 사건 이후 정재용은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여종업원의 집에 직접 사과하러 갔지만 2시간이 지나도 여종업원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